제9호 태풍 종다리가 열대 저압으로 약화됐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최대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진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김수진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9호 태풍 종다리는 현재 열대 저압으로 한 단계 약화됐습니다. 하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구름대는 여전히 머물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대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오늘 오후 전까지는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전국 곳곳에 비가 오는 가운데 붉은색으로 보이는 강한 빗줄기가 서해로 북상하면서 중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엔 호우특보 발효 중입니다. 또한 전국의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순간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는 제주와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 시간당 최대 50mm의 장대비와 함께 최대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 남부지방은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침수 피해 없도록 저지대 지역과 하천 주변으로의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엔 강한 비가 내리며 폭염은 주춤하겠고 서울 30도, 춘천 28도에 그치겠습니다. 이 반면에 비가 차차 그치는 남부지방으론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33도 안팎의 폭염이 예상됩니다. 절기상 처서인 내일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